시청각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안내방송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은 소리의 지하철 안내방송으로 시청각 장애인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2일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작은 소리로 인해 안내방송에 의지하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청력 청각장애인 등의 목적지 하차를 어렵게 한다며 서울교통공사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지하철과 도시철도는 정차역에 도착할 때 전동차 승무원 업무 예규에 따라 도착역과 환승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열차별 또는 스피커 상태에 따라 안내방송 소리 크기가 작은 상황이 종종 발생해 시각장애인이나 저청력 청각장애인 등이 제때 내리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철도 차량의 소음 권고 기준 및 검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권고 주행 소음 기준을 최대 92dB로 규정하고 있습니다.